네, 지금 고추를 팔러 가는 길입니다. 예. 고추를 팔러 가는 길인데, 이렇습니다. 예, 지금, 역가 사고, 이제, 역가 사고는 이제 고추를 처음 파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뭐, 기념도 할 겸 한번 찍어,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 이거. 예. 요거 지금 고추를 주셨는 거 지금 작업을 다 했는 거고요. 요게 무게가 좀 나가는데, 요게 안에 뭐 물이 들어있어서, 이걸 얼마 쳐줄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간에, 여과 사고는 이제 처음 고추를 팔러 가는 길이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촬영하겠습니다. 이거 무거워서 뭐 촬영도 못 하니까, 예, 그, 얼마나 오는지만 알려드릴게요. 고물상에서 홀서 찍을 수 있으면 찍고요. 예. 나왔습니다. 예, 이거 뭐 안에서는 지금 구름을 하니까 예, 촬영을 잘 못하겠네요. 이게 두 손으로 끌어야 되니까 이게 힘이 드니까. 예, 역시 구름화로 하니까 예, 무게가 상당합니다. 마이 실어 나를 수 있고. 예, 그래서 모아놨는가 하고 해가지고 오늘 얼마에 3만 1500원 받았습니다. 3만 1500원. 여기 왜 무게 많이 나왔냐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그 라디에이터 히트 있잖아요. 라디에이터 발음이 잘 안 되노. 라디에이터 히트. 예. 그, 하는 거. 가정용으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그게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게. 생각보다. 예. 어른이 들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거든요. 그게 아마 오늘 수입을 많이 작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구루마를 이제 사고, 첫, 보물로서는 이제, 폐지는 이제 몇 번 했는데, 폐지 영상은 아마 올라갈 겁니다. 폐지는 몇 번 했는데, 예, 이거 뭡니까? 고철은 뭐, 처음 옮겨봅니다. 이렇게. 고철은. 뭐, 며칠 만한 거. 예. 상당히 뭐, 무게는, 이게, 역하 무게가 70kg입니다. 이제. 예. 역하 무게가 70kg고, 예, 고물 내가 한 100kg 실어버리면은, 예, 오늘 한, 생각에 한 100kg 실었는 것 같은데, 그럼 170kg 아닙니까? 예, 대신에 이게 무거운데, 역학은 무거운데, 안정성은 있습니다. 안정성은 있는데, 한겨울인데 지금 땀납니다. 막, 저게 식은땀 막, 졸졸 흐르고요. 예, 특히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오르막이나 내리막,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바퀴가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바퀴이기 때문에, 내가 빵꾸가 안 나고, 좀 오래 사용하려고, 이거 통바퀴를 사용했거든요. 이거 빵꾸 안 나는 바퀴거든요. 근데 이거, 안정성은 있고, 오래 가는 것 대신에, 예, 잘 미끄러집니다. 이거, 오르막에.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사실. 예, 접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예, 오르막이나 내리막 내려갈 때 특히 미끄러진다든가, 예, 오르막 올라갈 때는, 이 에어바퀴보다는 접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두 배로 힘이 듭니다.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사실. 예, 그런데 안정성은 있습니다. 뭐, 물건 쫙 실어버리면은, 예, 평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수월하게 갑니다, 이거. 예, 앞으로, 이거, 제 자가용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걸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예, 돈 좀 모아보겠습니다. 예. 예, 오늘도, 짧은 영상이 되겠네요, 오늘은.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